10만 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양기계공업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 풍력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대쉬 SOC 공작기계의 가 있습니다. 서양기계공업 은는 동사는 1978년 설립된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서 기어, 척, 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 화천기계, 화천기공 등과 함께 화천기계 그룹에 속함. 2004년 이후 선방용 엔진 기어, 풍력 발전용 기어, 터보 컴프레셔 기어 등으로 비공작기계 부품군을 확대. 터보 컴프레셔 분야는 독점적 지위 유지 화천기공, 화천기계뿐만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위아, 삼성테크윈 등 주요 공작기계 업체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 기업 개요 대시 1978년 2월 설립되어 공작기계용 기어, 척 등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척, 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이며, 이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산업 전반의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음 대시 비공작기계 부문의 선박용 기어, 공기압축기용 기어, 감속기, 일반산업용 기어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시장의 부진에도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척핸드 실린더 및 기어와 커비 커플링 등 제품 매출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에도 급여 및 광고 선전비 등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및 금융수익 증가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방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척핸드 실린더 및 기어와 커비 커플링의 제품 매출 확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형 성장이 전망되는 바 수익 또한 상승할 듯.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서양기계공업의 시가총액은 9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71위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1260만 주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퍼은 77.9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5배, 50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5억 원, 13억 원입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08% 쌓인 이고 유보율은 886.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1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기계공업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80원보다 1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2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종가는 7,250원이며 주가가 서양기계공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양기계공업의 종가는 7,250원이며 주가가 서양기계공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서양기계공업은 는 거래량 413만 5,6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59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4만 1,200여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만 3,056 주, NH투자증권에서 34만 3,492 주, 한국증권에서 28만 1,710 주, 삼성에서 27만 6,095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7만 8,506주,
NH투자증권에서 329,646주, 한국증권에서 314,54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06,182주, 삼성에서 248,9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7,1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93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서양기계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